방식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올해로 데뷔 19년째를 맞이한 가수 싸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지금 여러분들 들으시다시피 여러분들 함성 소리의 폭발력 정말 대단합니다. 이렇게 날씨에 아랑곳하지 않는 이 폭발력. 하지만 어쩔 수 없는 건 너무나 이런 시간부터 장시간 이곳에 계신 나머지 함성 소리가 좀 지구력이 많이 떨어지죠. 그래서 이 함성 소리 역동 가다가 지금 이 안에 만 명 가까운 분들이 계시다고 알고 있는데 함성 소리가 가다가 여음이 이렇게 나야 되는데 여러분들의 함성 소리는 얼핏 잘못 들으면 윽박을 지르는 듯한 느낌에 으악! 하고 딱 전원이 동시에 멈추는 함성 소리가 굵고 길게 가다가 서서히 사그라드는 느낌이어야 되거든요. 한번 가볼게요. 네,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 그리고 조명팀께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건 조명 상태를 그냥 지금 상태로 유지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가 이 날씨에 서로 얼굴 보려고 왔지, 그죠? 가능하면 보조경기장 수온등도 좀 켜주시고요. 수온등이 여의치가 않은 경우에는 객석등을 이런 식으로 조명팀 메모리 잡으시면 죄송한데 관객들을 보고 공연을 하고 싶습니다. 이쪽 조명을 지금 상태로 유지를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구역을 나눠보겠습니다. 구역을 나눠서 소리가 열악한 곳은 오늘 공연이 끝날 때까지 철저하게 외면할 뿐만 아니라 심한 경우 그 구역에 조명을 꺼버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어주십시오. 싸이의 오른쪽, 싸이의 왼쪽, 싸이의 센터입니다. 열악하면 외면합니다. 싸이의 오른쪽만 소리 질러! 좋습니다. 싸이의 왼쪽만 소리 질러! 좋습니다. 싸이의 센터만 소리 질러! 오른쪽 왼쪽 센터 소리 질러! 지금부터 두 곡 전해드리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 불러드릴 노래, 이 안에 혹시 커플들이 계신가요? 커플들 손 한번 들어봐 주실래요? 네, 지금 불러드릴 노래 커플들에게, 커플들이 이 노래 가사를 새겨 들으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내 옆에 있는 너무나 사랑스러운 이 사람을 만나기 전에 그 사람과 헤어지지 않았더라면 어땠을까? 어땠을까? 진짜. 내가 그때 너 잡았더라면 너와 난 지금 못 마지막에 만졌다면 어땠을까? 보고 봤어 사랑을 해도 서로에게 못 봤어 목 말라서
내 살고 있다 는 사람 품 안에서 같은 추억 안에서 내 곁에 있진 않지만 내 몸이 기억하고 있다 는 사람 품 안에서 어땠을까 어땠을까 커플들에게 드린 노래였습니다. 어땠을까